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기후변화 협동과정에 재학 중인 조승현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유연탄의 발열량 그리고 탄소 배출 계수의 추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뭐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7년에는 7억 톤의 CO2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봤을 때는 에너지가 86% 정도, 그리고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순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17년 온실가스, 2030년에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데 2017년 대비 24.4%를 감축해야 합니다. 이거를 수치화했을 때는 1억 7,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온실가스 비중에서 가장 이렇게 전력 생산량을 봤을 때 석탄 에너지원이 가장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석탄을 대상으로 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료용 유연탄을 대상으로 발열량 그리고 탄소 배출 계수의 추이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발열량과 탄소 배출 계수는 7개월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분석한 데이터는 저희 세종대학교에서 2004년 정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13년부터 20년까지는 여러 에너지원들의 지금 발열량과 탄소 배출 계수를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요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자료는 국내 5대 발전사에서 뭐 항차별로 입파량, 발열량, 그리고 공업 분석, 원소 분석 등을 이용하여 탄소 배출 계수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 배출 계수와 발열량을 SPSS라는 그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분석 방법은 뭐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데도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열 모형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런 비계절 모형, 그리고 계절 모형, 그리고 세부적인 이 선형 추세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저는 이 유연탄 자료를 가지고 어떤 그 모형이 나오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을 탐색하고 여기 보시면은 유효 확률이 0.05 이하일 때는 차분을 해서 적합 모형을 탐색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 T값의 절대량이 이보다 크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유연탄의 발열량, 발열량을 모형을 탐색했을 때는 단순 계절로 나타났고, 이 단순 계절 모형이라는 것은 뭐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절성이 있는 시계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효 확률 또한 0.05보다 높은 0.322로 나타나서 이 시계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알제곱 값은 뭐 설명력이 68.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발열량 시계열 그래프를 봤을 때 저희 데이터 값과 그리고 그 적합값, 그러니까 예측값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를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 계수 모형도 확인해 보았는데 이 모형 또한 단순 계절 모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효 확률도 0.4556으로 0.05보다 크게 나타나서 이 모형이 적합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R 제곱값은 68.9%로 파악하였습니다. 이 배출 계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적합값과 예측값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크게 그 값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저는 뭐 통계 프로그램 SPSS로 시계열을 분석하였고 발열량과 탄소 배출 계수 두개다 단순 계절 모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 계절 모형은 추세가 없고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절성이 있는 시계열입니다. 이그 유연탄의 발열량, 배출계수 자료 확보가 힘들 경우에 그 시계열 모형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유연탄 같은 경우에 산지가 다양한데 이 부분도 시계열 모형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연탄뿐만 아니라 다른 석탄의 종류, 그리고 다른 에너지원, 이런 것들도 시계열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부분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 발표자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